더블 페이스 기모가 세 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만 원대 세 벌인데 디자인도 보시면 우리 뭐 청바지 입죠, 밴딩 바지 입죠, 뭐 레깅스에 부츠 신죠. 사실 어떤 룩에도 심지어 롱 스커트 같은 거에도 요즘에는 이런 스웨티 활용을 연예인들 보면 되게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하이브는 사실 하나하나 조금 느낌 다르게 해서 세 벌을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그레이 컬러에다가 하이브의 이제 로고를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이런 거 진짜 아크네 같은 데 가면 몇백만 원 하죠. 양각 처리를 해드렸어요. 얼마예요.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정 처리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레이하고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고 이 넥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퀄리티를 보시면 아마 시중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디자인 찾게 되면 한 벌에 5만 원 넘게 아마 보셔야 될 거, 아무리 세일을 진행을 해도요. 그쵸. 자, 지금 요거 지금 한 벌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는 너무 숏하지 않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40대 후반, 50대 분들도 여행 가시고 친구분들하고 1박 2일로 제주도 가시고 강원도 가시고 신년에 여행 계획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입어보세요. 가격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약간 박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핑크긴 한데 너무 핫핑크도 아닌 것이 살구빛? 그런 이제 핑크 컬러라 정말 한 10년은 어려질 것만 같은 기본적인 스웨티의 이런 디테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퍼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공 점퍼 스타일로 연출을 하셔서 그냥 가볍게 이거를 아우터처럼 활용하시면 좋은데 옆에 이렇게 지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날에는 내가 살이 찐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좀 마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몸이 막 붓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낀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오픈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트임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여러분 그날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조금 루즈하게 입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시면서 지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입은 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짧아요. 저희가 오늘 3만 원대지만 마지막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 정도까지만 생방송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6 사이즈 입었습니다. 요거 그냥 하나만 입었는데 자, 어때요?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센터 부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너무 과하진 않으면서도 멋이 있는 그런 스웨티가 유행을 하죠. 그리고 블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데 여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유 있게 요거 하나만 입어도 뱃살 같은 거 이렇게 옆구리살 같은 거 티 하나도 안 나고요. 이 끝에도 제가 신축성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집으면 이런 신축성이 잘 없더라고요. 스웨티에서. 그러니까 약간 니트처럼 쫙쫙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신축성까지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바지에다가 입어도 엉덩이나 골반 있는 데를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감인 거. 그래서 봄까지 야상이라든지 뭐 트레치코트 같은 거 아니면 항공 점퍼 같은 거 요즘 루즈한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2월달, 3월달, 4월 초반까지 해서 그냥 가볍게 입어주셔도 안쪽에 그 더블페이스 기모가 굉장히 부들부들 부들거리기 때문에 부대 끼는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촉촉하면서 부들부들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소진 씨. 제가 요즘에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룩이에요. 이게 핑크 컬러가 유치한 핑크 컬러가 아니라 저도 얼굴이 되게 노란 편이어서 핑크를 잘 못 입는데 한 번 더 파스텔 톤으로 오렌지빛이 은근하게 돌아서 얼굴에 입었을 때 되게 생기 돌고 화색 도는 그 느낌으로